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역시랑 핫도그TV의 깜짝 먹방 워! 오늘의 깐텐츠. 그 전에, 진짜오, 아잉! 네? 아, 쟤 저런 거 좀 시키지 마세요! 촬영 텐션 떨어져요. 진짜오요? 진짜오. 진짜오. 요즘 약간 컨텐츠를 짜는 경향이 그동안 잘 나왔던 걸 2탄으로 계속 돌려먹는 경향이 있네요. 네. 오늘 유니크해요 좀. 아, 유니크해요? 오늘 유니클로 해요? 오늘 베트남에서. 오, 베트남에서 유니클로구나 또. 베트남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모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오, 야. 오케이. 현지에서 갖고 온 건가요? 아, 현지랑 비슷한. 가게에서. 좋습니다. 가게에서 가져온 걸로. 누가 면을 먹을지, 누가 밥을 먹을지. 어떤 게임으로 정하죠? 베트남 물가 맞추기 게임. 만동에 1,000원 뭐 약간 이렇게. 오, 나 잘 몰라. 네. 아, 만동에 1,000원. 아, 로컬 쌀국수 저 300원. 700원. 어? 뭐? 1,200원? 어. 왜 이렇게 비싸? 2,300원. 2,200원? 싼다. 오, 싸네요. 생수입니다. 100원. 300원. 150원이요. 싼다. 어, 그렇게 차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에서 한 1,000원 하지 않나? 한 4배 차이에요. 아, 분짜 조금 가격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분짜 같은 경우는 3,500원 정도? 없잖아. 아니에요. 이게 3,900원인가 그럴걸요? 아, 이게 2,200원보단 그냥 안 싸요. 2,400원 갑니다. 아, 야, 그 집 너무 싸게 판다. 2,300원. 다운. 야. 2,000원? 정답. 아, 아니, 맞다. 분짜가 싼 겁니다. 3대 떡이네요? 네. 레디 이겼네. 네. 자, 면으로 가실 건가 밥으로 가실 건데? 자, 맛있을 것 같아? 어,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 쌀국수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밥! 밥! 아, 나 밥 먹고 싶어! 밥! 저는 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뭐죠? 첫 번째 음식은? 첫 번째 음식은 쌀국수 대 게살 파인 볶음밥. 자, 먹어볼까요? 자, 그중에 그 소스를 네. 진짜 네. 베트남에서 공수해온 소스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원래 뿌려 먹어? 뭐 칠리 소스인데 쌀국수에도 뿌려 먹고 먹고 싶은데 아가서 기름에 맞게. 야, 혹시 야, 기다려봐. 이거 냄새 나. 괜찮아. 야, 배불 표신다. 아니야. 우리가 요즘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너무 의심을 해서 배고팠는데 오히려 더 당하나? 이건 아니야. 이걸 어떻게 까는지 좀 알려주시죠. 아, 이거 진짜 여행 안 다녀보셨나? 촌스러우시네. 아! 안 된다니까. 네, 주세요, 열어드릴게요, 주세요. 칼로 해야 돼요, 진짜. 불안치고. 먹어볼게요, 밥부터. 상큼하면서 맛있어요. 고수가 들어갔나? 제가 고수를 못 먹는데. 고수 왜 못 먹어요? 저 하수라서. 약간 고수 향이 나는데 맛있네. 저렇게. 약간 기름에 볶은 볶음밥 같은 맛인데, 엄청 담백하고, 상큼한 파인애플이 들어있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약간 재치하네요. 나 다음 게 궁금해. 다음 게 갈까요? 다음 음식? 주세요. 네. 다음 음식! 뭐죠? 혹시 저 하루 종일 이거 나오나요? 하노이 분보남보대 나시고랭. 나시고랭? 맛있고 많이 먹어요. 이거를 여기다 같이 성분. 아, 니 모르잖아. 알아, 나 진짜 알아. 다 부어요? 네, 밑에 원래 촉촉하게 들어가는 밑에 거는 토마토거든요. 토마토를 못 먹어요, 친구가. 어, 다 붙지 말고. 다 부르지만 촉촉하게. 이제 저부터 먹어볼게요. 나시고랭. 고랭. 매운 볶음밥 아니야? 응, 맵지 않아요. 전혀 안 맵고, 사실 설명하면 그냥 볶음밥이거든요. 예.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 전혀 부담 없는 맛이에요. 분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특이하다. 왜요? 뭔지 이게요? 간장?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 근데 그럼 제가 먹어보고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맛있어요. 비주얼이가 간장 가져와 보세요. 자, 먹어볼게요. 아, 빠꾸 하지 마세요. 다 드세요. 제발. 아! 백점 쪽에 향신료 향이 있어. 향신료 향이 많아. 다음 줄까요? 다음 음식 주세요. 예스 베이비. 뭐냐? 진짜. 이거는 지금 커리인데 그 뭐야 푸파퐁이 꽃게라는 말이거든요. 꽃게 커리예요. 문을 닫아요.
맛있다. 인도 카레 맛. 분짜 먹으러 가겠습니다. 얼마나 담가야 돼요? 푹 담가. 푹. 푹. 오, 오호, 오호라. 오, 이거 신기합니다. 상큼하네. 팥빙도 맛있어. 이거 뭐예요? 팥빙 내가 맛있다는 줄 알고 이것만 관심 갖잖아. 호빠봉 카레는 제 생각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간이 세요. 더 짭짤하니 살짝 더 매콤해요. 이 소스가 굉장히 와 맛있네. 이 소스가 되게 유명한 소스가 매운맛 소스라고. 매운맛 소스요? 이게 유명한 거라고요? 베트남 정통 소스예요. 피쉬 소스인데 저거 없으면 거의 밥을 안 먹는다. 베트남에서 진짜 유명한 소스예요. 와 어떡하지? 나 너무 맛있는데? 야 내 커리도 한번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요. 딱 하나 조그만 단점이 하나 있어. 입이 벨까봐 좀 무서워. 아니 진짜 나 너무 맛있어. 야 이거 좀 맛있다고. 알겠다고. 이 유명한 이게 느오마. 다음 음식 주세요. 야 오늘의 간식 짜조와 강아지 바람직동 커피. 오늘의 간식 게임 오간게 하늘 올리기 대결입니다. 누가 만드는지 좀 아시겠어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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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클레오파트라. 예, 예.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어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아 방해하잖아. 방해하잖아. 왜 방해해요? 팬분들 다 모여보세요. 투표 만장일치 승리인가요? 방해 전략이야. 아주 안 좋네요. 네, 찾고 있었던 걸 왜 방해라고 해. 자 짜조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충건 같은 게 아니고 약간 월남쌈 비슷한 거구나. 뭐해? 날 굽시라고 이거. 진짜 맛있다. 무슨 맛이야? 준비 다 되시면 저 불러주세요. 바람직도 먹어.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커피에 대해 그렇게 깊게 알지 못해서 그냥 커피인데 좀 고소한 커피잖아요. 고소한 맛이 좀 나요. 뭐죠? 우와! 제열수 거는 똥양꿍 쌀국수. 김동식 거는 레드 커리 덮밥. 또 커리예요? 스테픈 커리 나오고 있네 다음은. 지금 계란만 4개째 먹고 있거든? 제가 유일하게 안 먹는 양념이 있어요. 똥양꿍.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맛. 안 돼요. 하지만 밥으로 일단 입가심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야! 스프만 빼드려요? 네. 향이 비슷하네. 우리가 아는 그 고추장 양념 맛이 전혀 안 나요. 완전 달라, 베이스가. 똥양꿍 파스타? 뭐랬죠, 이거라고? 아, 네, 저 지금 굉장히 이 면에 대해서 신물이 날라 그래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이거 다 먹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내가 아는 그 맛이에요? 그 맛이 허거 있죠, 허거. 그 맛. 똥손 맛? 네, 딱 그 맛 나요. 자, 이렇게 해서 면 대 밥 했는데, 전 여태까지 계속 베트남 가보셨겠지만, 전 안 가봤습니다. 아, 진짜로? 네. 아, 뭐야? 저는 근데 오히려 엄청 내 입맛이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맛의 그 지도를 열었다. 그러니까 베트남 음식의 맛을 아는 거. 저번엔 중화요리, 이번에는 베트남 특집. 다음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호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